안녕하세요, 농현비로입니다. 자, 간철이 답이다. 이제 색깔이 납니다. 색깔이 납니다. 인사하세요. 안녕. 색깔이 나고 1, 2, 3, 4, 5 저기 다섯 개. 1, 2, 3, 4, 5. 자, 이 집은 아직도 벌을 안 갖다 넣었네요. 네, 그놈의 벌. 도대체 벌을 왜 안 넣습니까? 아이고. 자, 색깔이 나는 게 저기 있네. 새순을 보면은 그 밭에 작황이 보입니다. 새순은 항상 얇아야 되고 그리고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저 밑에 얼룩이 있었다는데. 자, 관찰을 해보세요. 참외 발견. 하나, 둘, 셋, 얼룩이네. 자, 자, 커져라. 자, 저분이 왜 나오는지 한번 물어봐요. 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니? 자, 항상 물어보세요. 물어봐야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한창 왜 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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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결과 이제 혼자 말을 합니다. 자, 너는 왜 그러니? 계속 물어보세요.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선을 넘어요.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. 자, 정말 조금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. 자, 아무쪼록 차면 날리고. 자, 계속 날려야 됩니다. 다른 동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자, 넘어가 봤습니다. 자, 뭐가 보입니까? 잎색이 엄청 많이 빠집니다. 잎색이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. 잎색이 빠지면 뒷참외가 안 달리기도 안 달리는데 순이 많이 내려갑니다. 인위적으로 잎색을 올리세요. 이러면 수확하고 나면 많이 무너져요. 이 정도면 고토를 줘야 되는데. 아이고, 뭐시 주렁주렁 있네. 2, 4, 6, 8 많다. 그마이 참외가 없다 없다 했는데 그마이 달리네요. 얘는 버려두었어. 얘도 버렸네. 잎색을 올리고 물을 좀에 더 주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자, 잎색 올리고 물질 좀에 더 개선해 주세요. 이 밭은 엄청 시원하네요. 자, 이상입니다. 참고하세요.